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용준 KBS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신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30대부터로 확대했더니 네. 잔여 백신이 싹 사라졌어요? 네, 모두 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들이 원래 30대 이상만 권장을 했다가 50대 위로 올렸었죠. 한 달이옵니다. 그랬다가 잔여 백신에 한해서만 지금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다시 30세 이상이면 신청해서 맞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폐기되고 있다, 남아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잔여 백신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인 거죠. 버려지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모두 신청을 해서 지금 예약 접종을 한다는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두 다 소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네. 근데 어떤 백신도 뭐 완벽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고 돌파 감염이 있게 마련이고요. 맞습니다. 일정한 부작용도 또 있게 마련이고. 그래도 백신은 맞는 게 이득이죠? 네. 오후에도 그 정부도 그런 내용의 브리핑도 했고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그 교수 할 것 없이 백신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변이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백신은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증이나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니까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무조건 맞으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예약하시고요. 예약 날짜에는 무조건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수급인데 모더나 백신 저희 정부 대표단까지 갔었잖아요. 네. 언제 얼마나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 결론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해서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쪽에서 답이 와야 발표를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오늘도 신규 확진은 또 2천 명대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되는데 뭐 여기서 늦춰게 네.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수도권이 4단계에 돌입한 지가 6주 됐습니다. 22일까지인데 문제는 떨어지길 기대했는데 떨어지진 않았어요. 폭증하진 않고 있지만 겨우 억제하는 것도 4단계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지금 3단계가 4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꺾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연장이고요. 연장도 2주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추석이 이제 9월 20일이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까지 4주 정도로 연장할 것이냐. 기간이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내일 오전 발표, 브리핑을 들어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연장은 필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의 고강도 조치가 혹시 개입될 것이냐, 어느 정도 연장되느냐. 우리가 한동안은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 연휴 쉬는 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네. 되니까 또. 이런 추세라면 중환자 치료 병상 뭐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하긴 한데요. 백신 접종 서두르시고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잘 지키셔야겠습니다.